안녕하십니까? 솔로교 교주 박지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반드시 솔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중에 커플로 오신 분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친 내 무릎베개 하고 누웠는데 귓밥 이만한 거 보일지어다. 솔로! 화장실 갔다 온 여자친구 스타킹 안에 치마까지 넣고 나왔을지어다. 솔로! 커플은 죄요, 커플은 악이요, 커플은 지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솔로로 오신 분들 있음 손 한번 반짝 들어보십시오. 에이, 소름 넘으실지어다. 여러분, 우리 솔로들은 그동안 회사 다닐 때도 사내 커플들 사이에서 얼마나 눈물 나는 시간들 보내야 했었습니까? 둘이 비밀로 연애하는 거 안 들키려고 나한테도 괜히 잘해줬던 거였는데 김대리가 나 좋아하는 줄 오해했던 서러움, 짜증나. 회식 갔다가 끝나면 친구 커플은 서로 집에 데려다 주는데 나는 술 취한 부장님 댁까지 모셔다 드려야 했던 서러움, 무거워. 오, 신이시여, 사내 커플 중 한 명 해외로 발령나게 해주셔서. 오, 솔로. 어둠의 커플길에서 방황하다 솔로로 돌아오신 형제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라 형제여. 안녕하세요. 돌아온 솔로 돌솔 박희순입니다. 여자친구와 추억이 생각나서 이렇게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2009년 7월 25일 여자친구가 TV에 나온 맛집에 가보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는데 요리보고 세계보고에 나온 스페인 산티아고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식당 예약하는데 나온 국제전화비만 2천만 원 나왔어요. 어머니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명소를 차려 돈을 벌겠다며 첫 손님의 아이의 이름을 매사에 신중하라며 신중이라고 지어줬는데 성이 임씨였어요. 임신중. 아버지는 연예인을 계약해서 돈을 벌겠다며 3억을 주고 김남길과 인연 계약했는데 그 다음 날 군대 갔어요. 김남길 나쁜 남자. 우리 집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차라리 솔로 편하고 좋아요. 그것이 바로 솔로의 특권인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사랑하네 이따위 필요 없는 사람. 다음은 지금껏 단 한 차례도 남자와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오나미 성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뱃속부터 솔로인 모태솔로 오나미입니다. 성녀님, 지난 주말에는 무엇을 하며 지내셨는지요? 저는 주말에 남자가 제 몸에 흔적 남겨줬습니다. 아니, 어떤 흔적을? 부왕? 솔로!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끼리는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말을 건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들어봤습니까? 시간 있어요? 시간 있어요. 어떤 말 들어봤습니까?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어떤 말 들어봤습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어요. 다 틀렸습니다. 성녀님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말을 들어봤습니까? 여보세요. 잠깐만요. 아니, 누가? 두더지 게임? 솔로. 솔로들이여 영원하라.